시간에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참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노란 풍선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. 뒤에 12cm 정도를 남깁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사과 만들기를 해주세요. 좀 작게 해주세요. 작게. 사과 만들기를 아주 작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서 12cm 되는 자리, 12cm 되는 자리를 12cm 되는 이 매듭을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 같이 여기다 대고 버립니다. 또 말랑말랑하게 해서 또 12cm 자리를 또 두 개를 만들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매듭이 이 뒤에 있는 이 매듭에 딱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역시 이렇게 벌써 참외 모양이 나오죠.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또 반을 나누세요. 12cm 짜리 두 개를 또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매듭이 또 여기에 딱 걸치게 해주세요. 네. 그래가지고 이 꼭지가 여기를 살짝 돌려서 이 정도로 감춰버리면은 아유 맛있어요. 맛있어 보여요. 그죠? 네, 참외.